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사회는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는데도 잘 사는 사람과 너무 힘든 사람의 차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부패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세대적으로 지역적인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위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들이 내 삶을 전체를 파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짜 위기는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가 진짜 위기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 동편의 밧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보고 감동을 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늘 떡이 필요했거든요. 그들은 늘 먹을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생겼습니다. 야, 저분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며 그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자들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고생하고 힘들게 그들이 살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사람들이 집중하게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인기에 함께 편승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을 잘 붙잡으면 되겠다. 저 사람들과 함께 서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다 생각하며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그 기대감을 깨트리면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 땅으로 가라. 그 가버나움 땅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가버나움 땅으로 가라고 제자들을 독려하여 배를 타고 건너게 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인기와 풍부한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라는 예수님 정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풍성해지면 이곳이 좋다, 여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물질의 번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너무 잘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머리에 계산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잘 되니 굳이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우리 사업이 잘 되니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머물지 마라. 현실에 안주하여 만족하며 살아가지 말고 늘 목표를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이 시대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비전을 향하여 나갑시다. 목표를 향하여 나갑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포함하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는 일에 그의 삶을 집중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여 가버나움 땅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예수님 믿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과거에 열심히 예수를 따랐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왔어. 내 인생에 아픔이 왔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까지 세상에 헤매이면서 허덕이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데도 인생의 큰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사투하며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부의 신분으로 바닷가에서 열심을 다했던 그들도 최선을 다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내 신앙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인생의 풍랑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내 인생의 아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내 인생의 낙심과 질병의 마음들이 찾아왔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전진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의 풍랑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녀들이 사고치고 말썽 부리는 어려움을 경험해 보세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갔는데 어려운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큰 문제와 위기는 무엇이 문제이냐면은 풍랑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는 주님을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풍성할 때는 주님을 몰랐어요. 내 인생에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도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새 힘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난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주님은 늘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결코 주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일을 포기하고 살았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내가 타락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풍랑 속에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정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섰을 때 바다 위로 주님이 걸으시고 배에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오심을 오심이라는 이 단어는 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요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에 내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하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가만히 계시고 제자들이 왜 아파하고 있는지, 왜 눈물 흘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이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도 되는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서 계시면서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어려운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이 없어요. 진정으로 나와 함께 대화해주며 내 문제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결코 내 인생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내 인생에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친구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제자들이 기뻐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혹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라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제자들이 배의 주님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뻐하고 주님을 저들의 인생의 배에 모시는 순간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내 삶의 배에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의 인생의 배에 주인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에 모시는 순간, 내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고난을 당해도 마음이 낙심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질병 가운데서도 나 홀로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끝절에 보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의 배에 딱 타시니까 폭풍이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했던 모든 일이 사라지고 배는 즉시 목적지에 도착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배에 타시니까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목적한 곳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타시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업으로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지식이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생의 배에 타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그 배는 즉시 목적한 곳으로 도달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운데 우리 인생의 풍랑과 싸우느라고 삶이 지쳐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목적지를 세웠지만 자꾸 목적지와 상관없이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은 왕복으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다가 30대에 40대를 살아보다가 아, 30대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다시 돌아가서 30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편도입니다. 편도. 내 인생의 오늘 이 시간이 다음에도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겠죠. 그날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편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에 풍성할 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삶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에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능히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내 인생에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아이고, 초청해놓고 뭐야.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어진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힘주어 살아가지만 불면 다 죽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오라, 오라 하면 바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 속에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고백이 없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죽기 싫어서 마당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악을 쓰고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에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언제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으로 서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은 확실한 다음 세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죽음은 너무너무 편안해요. 편안하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저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배에다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제자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타십시오. 내 인생의 삶의 모습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배에 타시니까 풍랑도 사라지고 즉시 도착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초청할 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